자, 다음에는 이 바이브레이팅 멤브레인, 야로막이 진동하는 경우에 편미음과 열식을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막이 있습니다. 사각형의 막이 있어요. 길이가 L이고 H, 이런 사각형인데. 자, 그리고 이 경계 조건은 이 면들이 이쪽, 이쪽에 고정되어 있다. 그래서 노면은 지름을, Y가 지름이니까 고정되어 있고, 여기는 X가 A인 고정되어 있고, Y가 H인 고정되어 있고, 이쪽도 X가 지름인 그런 위치가 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면이, 네 면의 끝이 고정되어 있죠. 자, 그리고 초기 조건은 이 T 골 0, T 골 0에서의 U라 하는 것은 이 지로면에서의 높이죠. 그래서 이 진동하는 높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초기 조건. 자, 그리고 이 초기의 속도, 속도가 주어졌습니다. 그러한 이 경계조건과 주요조건이 주어져 있는 이 진동하는 야로막에 대한 편미음막 열식을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건 바로 광열식 이거잖아요. 2차원이기 때문에 2차원이기 때문에 X제곱 하나 잡고 전식이 있죠. 1차원 같은 경우는요, 변수가 하나 없었는데, 2차원이니까 X1이 평면이니까요. X1 플랜에서 이니까 이 X에 대한 2차원 부분, Y에 대한 2차원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이제 변수 분리를 해야 되잖아요. 변수 분리를 한복에 할 수 없죠. 그래서 이 좌표, XY 좌표하고 시간, 이거 갖다 우선 변수 분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U, XY, T를 이 좌표에 대한 함수하고 시간에 대한 함수로 곱수로 생각해가지고 좌표하고 시간에 대한 것을 변수로 분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시간의 2차원이 T, 포프라인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대로 XY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T는 관계없죠. T는 그대로 X에 대한 2차원이고, Y에 대한 2차원이고. 자, 여기에다가 T하고 T5로 나눠줍니다. 나눠주면 파이는 떨어지고, T분의 T 2차원이고, 그리고 이런 T 떨어지고 파이널 M 이런 식으로 하죠. 자, 이것을 분리 상수가 마이너스 람다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이 마이너스 람다니까요. 그래서 T 도움이란 것 입니다. 때문에. 자, 이건 T2 prime plus lambda c 제곱 T가 0이니까요. 자, 그래서 사인 코사인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루트 그러니까 c 루트 lambda T고 그리고 코사인 c 루트 lambda T A2 이게 콤비네이션 됐어요. 그래서 T에 대한 윤방식은 저런 식으로 풀었습니다. 자, 그런데 좌표에 대한 것은 뭐냐면 좌표에 대한 것은 이런 식인데요.
근데 이 좌표에 대한 함수 파이는 변수가 분리 안 되었죠. x와 y 두 변수가 있으니까요. 제가 다 분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를 x만 함수, y만의 함수 두 개의 값으로 변하고 이걸 갖다가 이 식의 대입식이 되면 x에 대한 2차 미분이고 y는 남고 y에 대한 2차 미분이 x 남고 람다에다가 xy 됐죠. 자, 양변에 xy로 나눠줍니다. 나눠주면 x분의 x2 프라임 y 떨어지니까 y분의 y2 프라임 그건 람다. 자, 그러면은 요걸 갖다가 y2 프라임 나름 y를 오른쪽 보내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요건 x만의 함수죠. 이건 또 y만의 함수잖아요. 그쵸? 자, 그게 같으니까 분리상수를 갖다 우리가 μ라는 분리상수를 정의할 수 있겠죠. 자, 그래 되면은 x만의 x 함수는 x 2 프라임에다가 ux가 0이고요. 자, 그리고 경계 조건이 0에서 0, x가 1일 때 0이고 0이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럼 이것이 사인 코사인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 사인 루트 x. 여기서 코사인 안 되죠. 왜냐하면 코사인 안 되는 것이 x 진호가 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경계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코사인 안 되고 사인밖에 안 되죠. 그래서 사인 루트 x. 자, 그리고 이 경계 조건에서 xl이 0, xl이 0에서부터 루트 ul이 n파이죠. n파이 되니까 ul은 1분의 n파이 제곱이 되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아이겐 밸류고, 그래서 이렇게 아이겐 펑션이 나옵니다. 그래서 x에 대한 n은 이런 식으로 보이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y에 대한 해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플러스는 플러스고,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인데 0에서 0이 돼야 되니까 사인밖에 안 되죠. 그래서 h에 대한 또 생각해 주고 있죠. 자, 그래서 사인밖에 안 되니까 y 필요해서 쓸 수 있어요. 사인 사인밖에 안 되고, 그리고 h에서 0이니까 그래서 이것이 루트 U가 L이 H에요. 아, M파이. M파이니까. 자, 그래서 이것이 나오죠. 람다 L은 L이 H분의 H분의 M파이 되어야 요. 자, 그렇죠. 되고, 그래서, UN 아까, L분의 파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L분의 파이 제곱, 다음이 H분의 파이 제곱이 람다 MN이 됩니다. 자, 그리고, Y에 대한 해는 이런 식으로 치죠. 자, 그래서, 이 좌표, XY에 대한 해는 사인 L분의 파이 X고, 1분의 n파이x고 상수니까요. 자, 그러면 일반 해는 결국 이 시간에 대한 해를 꼬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 해 가는 것이 xy t는 파이 xy에다가 t t잖아요. 그래서 xy는 이것이고 함수는 이것이고 t 티는 아까 보내놨잖아요. 그래서 코사인하고 사인의 미적 콤비네이션. 그래서 여기서 어떤 상수가 계속 나오고 사인 엠파이 엠파이 그래서 엠파이 엠파이하고 그 다음에 시야에 대한 보이시죠. 자, 저기 이제 우리 현대 저기서 이제
모르는 개수죠. A하고 B라는 개수를 갖다 결정해야 되는데, A하고 B라는 개수는 초기조건. 초기조건이 두 개 있잖아요. 마그의, 처음에 마그의, 마그의 위치, X, Y에 대한 마그의 위치고, 그리고 마그의 속도죠. 그때의 속도. 속도고, 이거는 위치. 자, 그래서, 위치에 대한 것을 이용하면은, T분 0이니까, 사인 0이기 때문에 이 하나 없어지죠. 그리고 우에 하나 사용하는데, AMN, sin, L-5X, H-5Y 되고. 자, 그럼 저기서, 양변에다가, 그래서, 0에서 H까지, 그리고, sin, H분의 P, Pi, Y. 그래서, sin, H분의 P, Pi, Y. 해봐, DY. 알아? DY. 해봐, 적분. 적절 적분. 0에서 H 적분. 자, 해주면은, 결국, 요, sin의 이거, 오소나리티 조건, 하면은, 이거는 M하고 P하고 같아야 되잖아요. 같아야 돼야지, 얘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2분의 H가 나오기 때문에, 2분의 H가 나오니까, 여기서 2분의 H에다가, 뭐, 델타에다가, M, P, 이렇게 해야 하나요? P하고 M 같고요. 이거는 P파에서 P가 M 같으니까.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2분의 H 나오는데 이걸 이쪽으로 보내면 H분이 이어야 되나요? 0, H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오죠. 4인 N파에서 그려 나왔다네. 그래서 또 여기 이제, 이 지표 조건을 이용한 것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함대해줘야 되죠. 함대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AMN을 구하려고 하면, 여기다 또 뭐 사인에다가 여기가 1분의 뭐 Q파이 뭐 X 해가지고 D X에서 0에서 1까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0에서 1까지 여기다가 사인 뭐 1분의 Q파이 X DX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거 여기서부터 이 사인하고 사인 L분 n 파이 x하고 사인 L분 q 파이 x 하면은 결국 그 이 2분의 n 나오고 델타에다가 뭐 n하고 q 그렇죠? 그래서 여기 q는 n이 되고 그렇죠? 자, 그래서 L분의 2가 2분의 1이 좀 넘어가가지고, 1분의 2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이, 1분의 2, 알파 xy, 사인하고, 5, ds. 쭉 보여지는 거죠. 자, 그래서, a라는, 이 개수는, 위치의, 조기의 위치, 이 조건에서부터, 구할 수 있으면 볼 수 있고요. 다음에, 이제, 초기 속도. 초기 t 분량에서 베타에서 속도가 베타 xy인데 이 속도니까 이거 한번 미분해야 되죠.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기 때문에 c 델타 mn이 나오겠죠. c 델타 람다 차 t가 c 람다 mn이 나오면 자 이거 미분해 보면 이거 코사인 되잖아요. 코사인 되면 미분하고 사인 되잖아요. 사인 되는 t가 0이니까 0 되니까 생각할 필요 없고 그래서 이 B텀이 남죠. 그래서 BMN, N씩 남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 이 A 할 때, A 계속 할 때 마찬가지 방법을 쓰면 B는 N씩으로 보이십니다. 자, 그럼 이제 다 해결됐죠. 그냥 해가 일반 해가 이것인데 이 위치의 조조건으로서 A 보이시고 속도 조리 조건으로서 P 보이시고, 이걸 대입식이 나죠. 좀 배워야 됩니다.
저는 이어서 특수한 경우에 초기에 우리가 막을 놓다가 요 땡겨 가지고 놓잖아요. 놓으면은 놓으면 이제 그것을 이제 진동을 하겠죠. 그래서 이 알파 엑소는 여기 아닌데 그래서 일단 땡겨야 되니까 여기 아니고 그 놓을 때 그 순간은 이제 속도 0이니까 그 초기의 속도가 0이다 이거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P 항은 없으잖아. B 개수는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떨어뜨리면은 A만 나올 거예요. 그래야 A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많죠. 그래서 람다 M은 파이 작곡에 나갔다고 하는 파이 작곡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보다시피 이 X에 대한 사인, Y에 대한 사인, 그리고 여기에 이제 T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막이 여기 되는 위치, 노드 위치, 우리가 앞에서 줄을 할 때 줄이 뭐 이런 식으로 양쪽에 묶여 있잖아요. 묶여 있으니까 이런 거하고 가장 파장이 긴 것이고 그 다음에 한 번에 꺾이고 이런 거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이건 방향이 이제 방향이 한 개 방향, X 방향 빼고 있는데 이건 Y 방향이 있잖아요. 두 개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앞에서 봤다시피 이것도 뭐 중길이 되잖아요.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그 것이니까 이런 거. 자, 그래서 이런 노드가 하나 두 개 빼 없잖아요. 그렇죠? 이 노드 하나 두 세 개 여기 대한 위치가 그 밖에 밖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2차원이기 때문에 여기 되는 X 방향의 노드 위치는 M분의 L이고 Y 방향의 노드 여기 되는 위치니까 M분의 L. 그래서 이것이 뭐 노드 위치가 뭐 이것이 M분의 2L 그렇죠. 이건 M분의 L 뭐 있고 이거는 2L이죠. 사실 2L이고 이거는 파장이 그러니까 L이에요.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 노드 지점이 2차원이니까 XY 방향으로 노드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림을 한번 보여주면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제일 왼쪽은 X방향으로 이 N이 1이고 M이 1이고 그러니까 장 끝에 노드가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막이 이런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움직이죠. 가림으로 물론 이거는 이제 어떤 순간에 스냅샷을 찍은 것입니다만 그리고 두 번째는 N이 있고 1이고 M이 2잖아요. 그래서 N은 1이니까 이쪽 방향 한 개인데 이쪽 방향은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꺾여 가지고 두 개가 되잖아요. 그런 게 보이죠. 그리고 n 이 2, m 이 1 경우에는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여기 아까 이쪽 방향으로 여기 노드가 여기 점선 표시되어 있는 게 거기 있었고 요거는 n 이 2, m 이 1 때는 이쪽에 점선이 있어 가지고 여기 이제 노드가 생기니까 이런 식으로 이 막이 진동을 하고요. 그리고 m 이고 2, m 이고 n 이고 2, m 이고 2가 이제 노드 두 개 있으니까 요 사이에서 네 개 영역이 가려져 가지고 각자가 움직이잖아요. 요 두 영역이 가려져 각자 움직이고 요쪽 이쪽 방향으로 두 개의 그 영역이 진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체가 다 묶여 있고 노드가 없으니까 아래 위로 그 전체 면이 진동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처럼 이 1차원의 경우에 스트링의 경우에는 줄인 경우에는 이제 한 방향으로 진행하면 되는데 이건 2차원이기 때문에 이 멤브레인 자체가 2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노드가 여러 개 XY 방향을 각각에 생기니까 그때의 어떤 파이 모양을 앞에서 그림에서 봤다시피 그런 식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바이베리팅 이 멤브레인에 대한 편균 방향식을 풀어서 그것이 물리적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